내가 식물들이 다 하는데.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는 2016년도부터 현재 2019년도까지 참여하셨던 아티스트분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교류의 장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개별적인 리서치의 시간이 있었고 또 그것을 공유하는 시간,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아티스트의 시각을 느껴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각 참여하셨던 예술가분들이 어떤 교류의 시간을 갖고 또 그것을 자양분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슈퍼노바를 찾기 위한 단축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남아공으로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한국보다는 모든 마음 게임 그래요. 외가 보는 거예요. 눈은 창입니다. 일반적인 선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들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강의 중에. 그런 부분들이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유의 영역을 가지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타부의 예술가분들의 작업에 대해서 소개받는 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자극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기존에 제가 접하지 못한 어떤 지식들, 사유들, 분야는 다르더라도 어떤 그 사유라는 것을 접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제 사유를 좀 넓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작품 활동에는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들이 너무 알차고 좋아가지고 각 분야에서 지금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이야기, 각 분야의 시선에 맞춰진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 예술가들이 이런 방향으로 또 영감을 얻고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하나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시는 걸 느꼈고 하나하나 정말 참여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도 일정이 좀 바빠서 모든 일정을 참여하지는 못했고 그게 되게 아쉬워요. 글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자로서 그런 창작 작업들을 하는 장르 예술가들을 만나는 기회나 공간이 언제나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만나고자 하는 동료들, 특히 아르코에는 굉장히 훌륭한 작업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마다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정말 감사하고 좋죠. 내년에 제가 또 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또 즐거운 마음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